우리 유전자는 어떤 힘에 의하여? 어떤 것에 의하여? 예. 초인간적.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 전능적. 우리는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유전자는 그런 에너지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그러고, 그 생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아.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동안 우리 유전자를 그렇게 다 보호하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포도상구균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게 다 열심히 돌보고 있다. 아. 그 돌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다. 에너지. 그 힘을, 생명을, 그 힘이 바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그렇게 되어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돌보아 주시는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사랑에는 아무런 뭐가 없다? 조건이 없다.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이란 건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예, 그것을 믿어주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생기, 생명,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이것도 다 무조건적 사랑의 힘, 생기입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러한 놀라운, 생리적 현상이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감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려도 다시 치유될 수 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유전자에 다 그 계획이 입력되어 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생기를 선택하느냐.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거겠네. 생기고 뭐야.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예. 인간의 의학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은 약물 치료, 수술 치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봐야, 뭐는 되지 않는다? 치유는 되지 않는다. 현대의학의 치료는 무엇을 완화시키는?
증세를 완화시키는, 그 질병 자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한 그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증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통증이라든가 뭐 이런 덩어리라든가 뭐 각종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은 없어요. 그게 유전자를 회복시켜야만 치유가 되죠. 낫죠. 그러나 약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를 비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든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치유하게 하는 것은 이 생기밖에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치유, 유전자 차원에서의 치유는 철저히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뇌파도 전자파예요.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요. 예. 여러분.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도 물리적, 열도 전자파니까.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하면 녹아요. 그렇죠? 얼음이 녹아. 열을 떨어뜨리면, 차게 하면 뭐예요? 물이 얼어요. 이런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또 있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중력, 중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이러면 금방 땅으로 돌아가 뛰어도 달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흘러요, 하늘로 날아가요. 그래서 달에서는 조심조심 그럴 때 조금만 힘을 줬다가는 어떻게 휘 올라가니까. 그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물리적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 그래서 이 세 가지 에너지, 원자력, 중력, 전기력, 전기. 이 세 가지가 물리적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그럼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 정말 감사하다. 야, 이것이 옳구나. 진리구나. 라는 이런 진선미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내가 뇌로 감지하게 알게 된다. 알게 되는 순간 베타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바뀌어. 자,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면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내 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가 변해. 그러니까 뇌파가 변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외부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들은 항상 전자파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남한에서 이북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이남 소식을 알고, 그래서 이북에서는 그걸 못하게, 이북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방해 전파를 발사했어. 아시겠죠? 그 전파 방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파를 방해할 때는 약한 전파를 가지고는 방해가 안 돼. 어떤 전파로 방해를 해야 돼? 강력한, 더 강한, 남한에서 송출하는 그 전력보다 더 강력한 전파로 하면, 에너지 차원에서는 항상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춤을 어떻게 잠깐이라도 춰 보니까 기분이 좀 어떻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 왜 그래요? 네, 춤춘다는 것은 이 음악 속에 있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아름다움의 에너지, 그 생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그 느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근데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이게 알파파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내 몸에 알파파가 흐르면 자연히 내 동작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져. 알파파처럼 부드러워져. 네. 베타파, 짜증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집어던진다고. 때리고. 그 내 몸에 어떤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 버려. 내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곧 물리적 에너지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그런 에너지야. 진, 선, 미, 사랑.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고, 물리적 에너지는 물질적이야. 그런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물질에는 영향을 안 미쳐.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들고 뽀뽀를 해줘봐. 이 마이크 몰라. 영적 에너지에 무감각이야. 영적 에너지에 감각을 받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게?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유전자가 있어야 돼. 예. 유전자가 있는 것들은 다 영적 에너지에 반응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심지어 이 화초들도 뭐예요? 주인이, 또 물 줘야 되나? 이거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이래서 사랑 에너지가 전혀 가지 않으면 얘들도 어떻게 물 부지런히 줘도 시들시들 죽어.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체, 즉 살아 있다는 것들은 다 생기를 받아야 돼. 그 생기를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 물체를 생명체라고 그래. 그러면 생기를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런 마이크는 알파파가 흘러도, 베타파가 흘러도, 감마파가 흘러도
이 물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확실히 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땡땡 에너지는 땡땡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 이게 뭐라고요? 예. 영적, 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우리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데 그 생체 전자파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그 영적 에너지로 생체 전자파라는 그 영적 에너지로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로 이 전자파, 물리적 생체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지만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당할 수 있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선적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 영적 에너지 차원에 관심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 물리적 치료밖에 안 해. 무슨 치료를 안 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영적 치료야. 왜?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진, 선, 미, 라는 좋은 영적 에너지, 이 좋은 영적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파파를 나의 생체 전자파 아주 좋은 알파파가 흐르고 있는데 그 알파파를 갑자기 베타파로 뚜껑이 열리는 감마파로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변해요.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식이 왔어? 아주 나쁜 소식이 왔어. 나쁜 소식이란 말은 어떤 소식이에요? 거짓, 악한 소식. 그렇죠? 그 다음에 더럽고 안 이쁜 소식.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 내파를 어떻게 해? 알파파가 흐르다가도 이게 갑자기 뭐예요? 베타파, 감마파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를 물리적 에너지인 뇌파,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에는 이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기가 있고 그 반대 에너지도 있어. 그렇죠? 반대진 에너지는 뭐라고 부를까? 네? 이게 반대편 에너지는 이게 생기를 생기고 생기 반대쪽은 무슨 기가 있어? 사기인데 사기를 강조하면 살기라고 그래요. 살기 등등해져. 너무 생기 지금 가서 당장 뭐요? 죽여버려야지. 살기가 등등해져.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요, 이 기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언어 중에 이렇게 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말하는 언어는 우리말밖에 없어요. 예. 네. 미국 영어에는 이 기란 말이, 예, 네, 별로 없어요. 그 우리는 맨날 기. 그래서 기가 막힌다. 예. 네. 기가 생기가 넘친다.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막상 그 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은 못해. 그 기가 뭐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뭐라 그러게? 기는 기지요. 그 기는 진 생기, 기는 두 종류의 기가 있다. 생기가 있고, 나를 살리는 생기가 있고, 나를 죽이는 사기 또는 살기가 있다. 생기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기. 이고, 살기는 그 반대편 아니다. 이거를 이제 확실히 하면,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열심히 적용을 해서 가능한 한 무슨 기만 선택하라? 네. 생기만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절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이처럼 확실한 치유의 길이 없어요. 치료는 그 생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화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화내고, 짜증 내고 싶으면 짜증 내고 뭐, 그리고 약만 먹으면 돼. 해결은 없어.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확실한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살기, 사기. 사기가 있다. 자, 이 영적인 이 사회 생활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차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저 자신부터도, 영적인 차원, 이 현대의학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현대의학을 보는 거고, 이 세상 만사를 영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속인들. 자,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에너지는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나하고는 영적인 에너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일단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
그래야만 나에게 내 생체 전자파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생기요. 그 이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속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는 무슨 길까요?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도. 어떤 여자가, 점쟁이한테 갔다. 생년월일만 탁 써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 네가 몇 번 결혼했고 뭐 다 알아. 응. 그 다 알면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 무속인 점쟁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와, 어떻게 다 아네. 그러면서 다 안다.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적이야? 초인간적이야. 인간이면 몰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는 능력을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초능력. 그 초능력은 뭐 무슨 에너지가 에너지로 받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전자제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 무슨 기만 받으면? 사기, 살기만 받으면 내 유전자가 꺼지고 망가지고 변질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뭐를 받아야 돼? 무슨 기를? 생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뉴 스타트 사회가 있고, 무속 사회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뉴 스타트 사회에서 다루는 기는 무슨 기다? 생기다. 이것은 사랑, 진선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기를 다루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살기, 사기에 의하여 변질되어 버린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치유, 그 생기를 다루는, 이제 분야가 뉴스타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뭐냐면, 내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 기도해야 돼. 돈 많은. 그리고 막, 전철을 타고 가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들은 백만장자. 복권. 복권 당첨. 자나 깨나? 복권 당.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딱 집중하면 모두 안 될 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말,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게 정신일도 하사불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 자,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곧 죽어. 어. 그런 위기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의 호랑이는 뭐예요? 여러분을 물고 가는 호랑이는 암이라는 호랑이예요. 네. 그래도 어떻게? 정신만 차리면. 정신. 정신. 정자가 이겁니다. 정.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세요? 참 좋은 글자입니다, 저거. 저거는 정성스럽다 하고 할 때 그 정, 그러니까 정성스럽고 그 다음에는 뭐요? 아주 이제 정미소라 그러잖아요. 그때 정 쌀을 어떻게 쪄가지고 부드러운 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가장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정의 부대 할때 정자 하여튼 좋은 곳엔 다 붙어요. 정의 부대, 예, 네. 최고로 훈련된 정의 부대 그 정자 가장 우수하다 라고 할때 정의 부대, 네. 그 다음에 정결하다 할거 깨끗하다고 할때 정자. 가장 깨끗하고 정성스럽고 여러분 유전자가 아, 유전자를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 맨 첫 시간에 배운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뭉치다. 그 실은 뭐다? 유전자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몇 개씩 있다? 23개씩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신 대로 지금 염색체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23개가 보여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만을 확대해 보겠다. 확대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염색체는 실뭉치기 때문에 뭐가 보일까? 확대할수록? 실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실이 나타납니다. 어, 실이 나오죠, 그렇죠? 실이. 실 자체를 또 확대합니다. 아,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여기, 모형, 유전자 모형에는 없는, 진짜 유전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 그 과학자들이, 야, 저거는 뭐 하러 붙어 있을까? 아, 네, 저런 거를, 이제, 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스톤. 저 히스톤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여기 딱딱딱 있어요. 저게 왜 있냐 하고 잘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요 부위에 있는 유전자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게 하는 스위치가 붙어있어. 여러분, 우리 몸은 끝내주게 과학적입니다. 철저히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지금 요 유전자가 켜져 있어요. 지금 켜져 있는데 왜 켜져 있냐? 아, 응. 여러분이 생기를 받았어.
뉴스타트 강의를 듣다가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날 수 뭐예요 있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 아, 진리 그 강의 속에 있는 진리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탁 받으면 유전자 이렇게 쫙 켜지는 거예요. 켜져서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부지런히 생산해내가지고 결국 암세포를 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 다 죽였으니까 다시 암세포가 또 생길 때까지는 저 유전자가 꺼져야 돼요. 그렇죠. 괜히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꺼지기 위해서는 스위치, 이 부근, 여기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뭔가가 와서 눌러줘야 돼. 아시겠죠?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그렇죠? 이 물질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스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 히스톤이 있고 여기 스위치. 자, 요것들도 지금 막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막 나타날 겁니다. 요것들 다 스위치로 가요. 와, 많이 나왔죠? 스위치로 가 스위치에 탁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진다 이거예요. 박수. 네. 네. 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 자, 그러다가 한 두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나는 알아 몰라? 몰라. 누구만 알아? 예. 네. 전지전능한 분. 나를 사랑하고 전지전능한 분. 나를 돌보시는 그런 존재만 알아. 그 존재가, 아, 암세포가 다시 생겼구나. 그러면 이 스위치에 탁탁 올라붙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꺼졌는데 이걸 다시 켜야 되겠죠? 그렇죠.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스위치,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떨어져 나가야 돼. 자, 암세포가 다시 생겼습니다. 봅시다. 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켜져야 됩니다. 유전자가. 그러니까 똑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쫙 켜지잖아. 예. 네.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종교적으로 알고 있어 봐야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내 유전자 차원에서 내 세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고 있다. 이것이 확 느껴졌을 때 아, 나는 사실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네. 이거를 느낄 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우린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 없어. 뭐, 내 혼자서 내가 살아있는데, 웃기고 있네. 내가 살아있긴 뭘 내가 살아있어. 이런 거 안 일어나면 난 금방 암 걸려서 다 죽어버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러면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자. 가만있자. 자, 여기서 다시 켜져야 됩니다. 하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떡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켜지는 거예요. 켜지고 나서 이제는 암세포 다 죽었습니다. 끕시다
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를 꺼주면 이렇게 탁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쉴새 없이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시시각각 어떻게 돌보아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네. 야, 저는 이거를 처음 깨달았을 때, 야,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 와, 이걸 몰랐네.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 성, 미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이걸, 캬, 그러네. 캬, 참, 감사하다. 이제 이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시면 알파파가 쫙 그런데 강의 끝나자마자 또 기분 나쁜 전화가 왔네. 카톡을 열어보니까 또 문자가 왔는데 김세네.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할 때는 일단 이제 거기에다가 신경을 뭐요 안 쓰도록. 집중을 하지 않다. 내가 나는 진선미 그 정말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끝나죠. 오늘 주제가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면 그래서 무속인들도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데 이 생기 쪽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무속 사회에서는 여러분 옛날 궁정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뭐예요, 궁녀, 빈, 어? 빈은 정식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왕이 가끔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전하고 빈이 어떻게 돼? 서로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빈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중전마마를 좀 병들도록 그래서 돈 주고 그러면 무속인이 굿하고 비는 기도하고 그러면 중전마마 어떻게 시름시름 말아. 그 당시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믿었으니까. 믿으면 된다고. 요즘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깨가지고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나 믿으면 그 믿는 그 사회에서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그 무속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중전마마가 유전자 꺼질 수가 있어. 그래서 병이 날 수 있어. 자,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중력도 지배하느냐? 자, 중력을 지배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중력이 지배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물에 안 빠져.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그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와,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오케이, 걸어라. 그래. 그 베드로가 나가서
그러죠.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로 베드로 몸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지배해서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도록.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빠졌어요? 파도가 좀 큰 거 오니까 하니까 빠졌다 이 말이야. 왜? 예, 두려워. 영적 에너지를 탁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에 주는 영적 에너지를 탁 믿으면, 아, 저 큰 파도가 와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나도 이런 영적 에너지 생기로 날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만 하면 낫게 되어 있구나. 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정신이 있고, 정신 반대는 무슨 신입니까? 잡신이에요. 또는 악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신이 들어오면, 뇌파는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네, 걱정하고 짜증나고 잡념. 잡념을 주는 신을 잡신이라. 그래서 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속인들도 그 무속의 영, 잡신이죠. 잡신들도 영적 에너지가 있어. 그 잡신들이 주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 무속인, 그 무당이 공중에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증거는? 작두를 타요, 무속인들이. 그 시퍼렇게 가른 작두를 타도 발이 안 베요. 바로. 그게 무속 에너지도 영적 에너지에 속하고, 그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아, 공중에 뜨게 해주세요.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영혼 무당들은 뭐 타요? 자꾸 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들린 사람들? 그 신 들렸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그 신하고 교통을 하는
그 잡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라는 물리적 에너지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력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그 영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는 필요 없어. 공중에 뜨면 뭐 해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 어떤 에너지? 공중에 뜨는 건 필요 없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사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증오의 대상들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면요, 놀랍게, 와, 알파파로 쫙 되면서, 야, 용서가 됐네.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랑 에너지 가지고 뭐 공중에 뜬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울 때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 걱정될 때 평안하게 하는 것. 정말 증오심에 내가 밤잠을 못 잘 때도 어떻게 다 기도하면 아 알파파가 쫙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잠자게 하는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탁 유전자가 켜지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잠을 들게 하는 물질이 또 있어. 멜라토닌. 그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또 켜지면 잠들어요. 이래서 몸이 엄청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